돈이야? 아 크게 내야죠. 아 와, 대단하시다. 나 몰랐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을 줄. 다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가길 솔직히 너무 긴장돼요. 너무 긴장돼요. 오케이. 아 걷는 다른 도시 같다. 아 다른 도시니까 다른 도시지. 네,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냥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식사하셨어요? 아, 네. 우리 지금 식사하고 계셔가지고. 아, 네. 편하게 먹어요. 드세요. 잘할 수 있을까? 15, 16살 나이 꿈.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아니요. 아, 찍어도 돼요? 네, 인사. 인사. 입술 한 번만 바로 가세요. 아, 네. 바로 먹어봐요. 김태산이에요? 저기. 아. 한주아. 한주아. 네, 한주아. 한국말 잘 해요? 조금만 잘 해요. 한주아. 한주아. 네, 한주아. 야, 근데 귀엽네요. 좋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가수 이루네. 아 이론에 반갑습니다. 이런 촬영 많이 했지만 근데 스튜디오 오는 거 이런 스튜디오 그리고 가수랑 만나는 거고 이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 우리가 처음이래. 처음이에요. 영상보다 훨씬 예쁘신데? 에? 사진보다? 네 사진 훨씬 예뻐요. 아 그래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동갑이었어요. 99년생. 네. 99년생. 네. 동갑. 친구. 아니, 79년생. 20살. 아, 20. 삼촌. 네, 오빠 아니고 삼촌. 네. 안녕.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님. 네. 네.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너 외국인이야? 아니 나는 나 이쪽, 외국인 이쪽을 처음 와가지고. 아이 참나. 나 외국인인데 다 잘 다독했는데. 저 지금 너무 괜찮은데요.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너무 긴장돼.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잽싸게 오소서. 자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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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들어왔어요. 아, 되게 부담스럽다. 이거 봐봐.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곡이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있는 걸로 하죠. 트로트로. 트로트로 사랑의 배터리 그리고 넌 배터리. 비내리는 호남선. 네, 호남선. 남행열차. 남행열차. 계속 잊었어. 남행열차. 비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는 따로 있어요. 아, 뭐, 아이, 나 너무 긴장돼요. 바로 들어가니까. 아, 어떡해.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이 나의 배터리 여보세요 나를 봐요 신기하게 생각지만 곧 다가와요 따라따라 발음을 씹어야 될 것 같아요. 또박또박. 곱디 고운 막 이렇게 씹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가사인지 하나도 안 들려. 저는 에스토니아 말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매일 이렇게 연습했는데 근데 뭔가 어렵긴 할 거야. 아직 3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 엄청 떨고 있어요. 키가 좀 높지 않나? 어 71. 아니 그 키 말고 아 키 맞아 나한테 좀 넓어요. 높아요. 네 맞아요. 네. 높아. 마이키가 171이라고 키를 너무 높게 잡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예능 감각 하려고 또 다들 손 돌리네. 가사도 좋고 노래는 좋은 것 같아. 아 노래 괜찮은데 근데 맞아 높아요. 처음부터 좀 말했지만 근데 내 말 안 듣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괜찮냐 물어봤잖아요. 내가 계속 아니 내가 말했어요. 발음 발음만 좋아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녹음하러 가면은 작곡가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음.
볼펜 물고 이렇게. 어, 한국 사람들도. 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 발음. 그리고 지금 그 제가 들었을 때는 네. 강약이 없어요. 네네. 그게 있어야 돼. 트로트는 발라드하고 틀려요. 가사를 팍팍 찔러줘야 돼요. 풀 때는 잔잔하게 하고 그런 게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하다 보면 그게 될 생겨요. 거예요. 생겨요. 발음을 하다 발음이 보면. 좋아지면 생길 거예요. 브레이크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방금 네 브레이크 해가지고 삑사리가 난 이유가 네.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네, 호흡이 노래를 되게 여유 있게 불러야 되는데 막 급해요. 따라가기 급해. 일단 제가 봤을 때 노래는 좋아요. 노래 좋은데 잘 불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누가 좀 코치를 하면서 노래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도 여기 왔습니다. 아, 우리한테 가려고 하는데 이 노래를 저희가 모르니까 아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부분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부르세요라고 해야 돼요. 어,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의 배터리를 얘기했던 게 자신 있는 노래를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코칭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곡은 트로트예요. 노래는 트로트야. 딱 들었을 때 어, 노래 어 괜찮네 재밌네 약간 이런 트로트인데. 부르는 게 트로트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한 소절만 해보자면 첫 소절에 보면 곱디고운 한복에 푸른 눈 갈색 머리 그냥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 포인트를 살려줘야 돼. 곱디고운 한복에 푸른 눈 갈색 머리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 너 잘한다. 제가 낼까요? 갈에다가 호흡을 살짝 갈색 머리 약간 포인트로 살짝 해볼까요? 갈색 머리 아 무섭다 편하게 갈색 머리 갈색 머리 그렇지 갈색 머리 갈색 머리 그런 포인트를 조금 살리면 좋을 것 같아 훨씬 눈도 푸른 눈이 아니라 눈이 되면 안 되고 누은이 돼야 돼요 눈 푸른 눈 푸른 눈 그렇죠 눈 눈 시작 그쵸? 그거를 조금 빠르게 푸른 눈 우와 요 떨린 그대로 느껴서 시작 푸른 눈 눈 지금 눈 날리거든요? 눈 호흡으로 빼면 안 되고 눈 여기서 바이브레이션을 리에서 들어가야 돼 갈색 머리 갈색 머리 그렇죠 머리 네 시작 곱디가운 한복에 푸른 눈 갈색 머리 머리 갈색 머리 갈색 머리 아 오케이 처음 다시 해볼게요 네. 시작 아 뭐가 잘못된지 찾았어 아 뭐 여러분 이사 한번 할 때 업체 따로 인터넷 정수기 따로 머리 아프셨죠? 탁재훈이 선택한 아정당만 기억하세요 포장 이사 청소까지 가능해?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면적에 문제생길 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도 해드립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에스토니아에서 말도 안 되는데요?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두면 손해인데 본사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원 지원금까지 설치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참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최대 50만원 기기값 할인까지 가능 최신 휴대폰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선물까지 챙겨가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집 생활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아 뭐가 잘못된지 찾았어 아 뭐 지금 숨 쉬는 공간이 없어요 아... 쭉 이어가고 있어 특히나 중요한 게 숨을 쉬어줄 때는 꼭 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발음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고음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호흡을 뱉으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숨을 여기서 잡고 소리만 내는 거예요. 노래를. 맞아요. 너무 급해. 마음 계속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부를 때. 쉽게 생각하면 네. 가사를 뱉었잖아요. 네. 뱉으면은 이게 휴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아니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 소리만 내는 거예요. 좋다 아이디어. 호흡이 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아 휴지가 안 움직이죠? 안 흔들리게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네, 네네 그거를 한번 대줘요 한번 시켜줘요
나도지. 휴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네. 아. 크게 내야죠. 하 하면 흔들렸거든요. 어,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아, 네. 시작. 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때 여기가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아, 네. 하가 아니라 이거 근데 들었을 때 완전 달라요. 엄청 달라요. 뭔가 외국 스타일이랑 엄청 다르죠? 달라요. 네, 엄청 달라요. 많이 달라요. 트로트는 감정으로 노래하는 게 트로트예요. 감정. 대한민국이 하늘 노래하는 하늘 노래한다고 그런가? 느끼면서 박자를 느껴.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왜냐면 천천히 하면은 거기에 기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맞아. 속도대로 하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이러면 따라하기 바쁜데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연습하기가 좋다. 트로트 하세요? 트로트 가수. 아, 우리 소개를 안 하고 해가지고. 네, 이루네잖아요 가수. 네. 이루네 스튜디오예요. 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발라드 가수. 아, 저 동네 아저씨 아니에요. 아, 발라드. 저쪽에 서부는 바람 님의 살갗이 칠라야 되리라. 나 몰랐어 이렇게 대단한 사람. 강약이 다 들리죠. 오, 네. 동쪽에서 우와. 부는 바람 이게 우와. 포인트가 다 살아 있잖아요. 네. 예시. 우와. 좋은 예시. 와 진짜 놀랐어요.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나 봐. 아 놀랐어요. 동네 아저씨였어. 나. 한국 노래를 막 연습해서 노래자랑이나 가요제도 한번 나가보는 게. 저는 그것도 진짜 추천. 그것도 추천해요. 전국에 가요제가 굉장히 많아요. 가요제. 가요제 뭐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모여가지고 이게 다 상이잖아요. 저희가 가요제 출신이거든요. 제천 박달 가요제. 아~ 이런 데를 한번 나가보는 게 추천해요. 오~ 저희 둘 다 가요제 출신이고 가요제에서 아~ 데뷔를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출전해 보는 게 외국인 분들도 많이 나와요. 경험. 만약에 앞으로 목표가 가수다 하면은 가요제를 다니면서 무대 경험도 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좋아요. 우리 그 생각됐어. 그냥 시골 가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버스킹처럼 네, 노래 다니면서 네, 한국 이렇게 다니면.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대 가슴에. 24 맞아요 24 맞냐고 나 소말리에 맞냐고 한 줄 알았어. 나 지금 한국 사람인데 와. 우리나라 트로트는 뭐 슬픈 노래 것도 있지만 특히나 여자 가수들은 좀 살랑살랑 그래야 돼요. 살랑살랑 그래야지 할머니들도 좋아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이 키에 좀 살랑살랑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노래할 때 너무 강목이야. 그냥 곱디고운 한복에 푸른 눈 갈색 머리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근데 뭔가 약간 이런 살랑살랑 동작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딴딴딴딴 알죠 우리 이거 골반을 살랑 이런 거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사람 몸이 같이 추억으로 가는 당신 나 사람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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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런 리듬 우와. 타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계속 부르면서 라이브 너무 좋아요. 뭔가 봤어요? 느껴요. 아니요. 트로트 그냥 트로트 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아, 트로트 진짜로? 라이브를 실제로 네, 처음 아, 처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영광이다. 영광이네요, 진짜. 영광이에요.
와 이렇게 대단한 사람. 저도 영광이에요. 맞아, 저희도 영광이에요. 이렇게 또 알려줄 수 있음에. 실물이 헐랐네. 마이. 그니까요. 훨씬 예뻐요 실물이. 얼굴이 이만해.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일단 좋은 친구 알게 돼서 좋고, 그리고 같이 앞으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같이도 풀자. 그러니까요. 저는 또 저희는 개인 라이브 방송을 또 하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에도 네. 출연을 자주 해서 또 많이 연습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좋아요. 마이가 본명이에요? 나는 플레임이 그건 줄 알았어. 마이 무엇도 아이가. 미안해. 마이. 잡았어. 잡았어. 아재 아재 개그. 아재 개그를 알아. 오. 가수 저는 이루네고요. 가수 한주와 마이였습니다. 저희 채널 됐네요. 여러분 이번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